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수소 생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소 생산 보조금을 올해부터 지급하고요. 유럽은 수소 생산 입찰제까지 시행합니다. 수소 산업이 성장하려면 인프라 투자가 필수인데요. 전기차 시대가 개화하기도 전에 수소차 시대가 먼저 오는 거 아닌지 좀 그런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님 모시고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소차 얘기 전에 전기차 현황부터 좀 봐야 되겠어요. 네. 전기차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작년에는 28%였는데 올해 들어서 3월까지 누적은 9%. 네. 상당히 좀 적게 줄어들었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양극재 수출 물량도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네. 전기차가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정책의 후퇴가 좀 있었습니다. 정책의 후퇴.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축소를 하거나 또는 이제 폐지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7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연비 규제입니다. 연비 규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2030년 이후로 넘어갔고요. 미국도 바이든 정부이긴 하지만 원래 2032년 기준으로 전기차 비중을 67%가 이제 정부의 목표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이브리드를 많이 도입을 하게 되면 그 목표 비중이 이제 30%대로 낮춰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연비 규제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규제도 하고 보조금도 줘야지 전기차 많이 팔리는데. 그렇죠. 예, 규제를 낮추다 보니까 많이 팔 동인을 좀 잃어버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4월까지 한 9%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고요. 예. 올해 이제 제 추정치는 23% 성장이거든요. 미국 유럽 시장이 합산해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3분의 1이 지난 상황에서 9%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10%대 성장 정도가 하반기에 조금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밖에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 비중 67%까지 올린다고 했다가 이제 많이 이게 줄었습니다. 이게 도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67%가 이게 56%로 낮춰서 조정을 했고 이제 업계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유럽 차 전기 시장 좀 봐야 되겠는데 유럽은 좀 규제가 세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독일은 보조금도 중단하고 프랑스도 역시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줄이고 굉장히 이렇게부터 하다 보니까 순수 전기차 판매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판매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좀 많이 아쉽죠. 원래 유럽이 굉장히 강한 규제하고 그렇죠.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썼는데 보조금은 일단 작년부터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크게 후퇴를 한 상태이고요. 규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원래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이제 입법화돼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에는 그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전기차의 판매 계획들을 세웠는데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를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후퇴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 선거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선거에서 아마도 이제 보수 세력들이 조금 더 많은 집권을 그 주요국가에서 하게 되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는 좀 후퇴하게 될 것으로 2026년에 이제 그걸 다시 재산정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순수 전기차는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하이브리드 판매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게 일반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내연기관차인데 이제 모터가 좀 달려 있어서 두 개가 이제 결합된 작은 배터리가 달려 있죠. 이제 통계를 보니까 유럽의 1분기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심리가 아무래도 순수 전기차는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이런 걸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좋은 거를 받으려면 1년 이상 뭐 어떤 거는 2년까지 기다려야 될 정도로 한 2, 3년 전에 이제 전기차 전성기 때 나왔던 이제 그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조금 더 골치 아픈 요소죠. 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순수 전기차 쪽으로 가려고 하던 방향들을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한테는 또 이제 또 다른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편하죠, 하이브리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익숙한 내연기관차인데 연비를 이제 굉장히 많이 늘리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습관 변화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서 또 이제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몰라서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이브리드는 구동을 하면서 그 차징, 이게 충전이 되는 방식인데 플러그드 하이브리드라고 있잖아요. 이건 이건 전기를 따로 충전해서 가는 하이브리드. 네, 그건 그 충전이 같이 약간 전기차에 더 가까운 거네요. 그건. 네. 근데 이제 배터리의 용량이 훨씬 작죠, 순수 전기차에 비해서는. 그래서 순수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좋은 것이고요. 그렇죠.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보다는 훨씬 더 용량이 한 3분의 1 또는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테슬라가 2030년 연간 판매 목표량이 2천만 된다, 뭐 이렇게 발표를 네. 한 바가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이건 좀 달성이 불가능할 것 같고 530만 대 정도로 추정한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네. 근데 테슬라는 가장 위협되는 게 중국산 저가 전기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중국산을 저지를 하고 이렇게 규제를 하면 테슬라는 적어도 미국 내수 판매는 계속 유리한 입장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중국 국산 저가 전기차가 미국에 안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제일 유리하긴 한데요. 네. 근데 시장이 이제 미국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테슬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미국보다 미국 외 지역을 합치면 더 많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이외 지역에서는 중국의 중국산 전기차나 또는 배터리 침투가 굉장히 지금 활발한 상황이고요. 네. 테슬라 같은 케이스는 아직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30년도 목표 2천만 대를 포기한다고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좀 관심을 많이 낮추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계속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요즘 AI 또는 자율주행, 로봇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는 상태이고 뭐 지금 고용을 축소한다든지 여러 지역에서 지금 생산을 감축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현재에 팔리고 있는 모델 이외에 후속 모델이 나와서 이게 이제 1년에 몇십만 대, 몇백만 대 파는 이런 지금 모습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도 빨라야 내년 한 하반기 정도쯤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싸고 질 좋은 테슬라의 후속 모델이 네. 연속적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최초에 시작할 때 전기차냐 아니면 수소차냐 이렇게 네. 논란이 많이 됐었고 지금 이제 전기차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 여기에도 이제 각국들이 이제 투자를 대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의 밸런스가 조금 더 맞춰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수소차가 과연 이게 메인 이슈로 좀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중심이고요. 네. 수소차는 그냥 그 좀 니치 마켓. 그러니까 아주 대용량의 상용차라든지 또는 특수 차량들. 뭐 지게차도 있고 우리 청소하는 차도 있고 이런 이런 차들 또는 이제 버스. 이런 쪽에서 좀 가는 것인데 수소차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폭스바겐 하나를 제외하고는 상위 업체들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소차에 예, 대해서. 예.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보면 차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네.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이 수소를 통 연료전지 시스템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주목하는 것은 수소 생태계 전체를 이제 그 전체의 중심이 되는 기술이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이제 이 수소차든 뭐 발전이든 산업에서 사용하는 수소든 네. 수소를 생산해야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산과 관련된 주요 정부들의 정책들이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이제 보조금이 그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찌감치 현대자동차가 이게 수소차에 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개발도 해왔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현대차가 네. 5억짜리 네. 슈퍼카 만드는데 네. 이걸 수소차로 만든다고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 이제 수소 산업의 강점과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리스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프라가 있어야지 산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그걸 이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는 거죠. 마치 전기차 초기에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전기차 처음에 초기 성장이 잘 안 일어났듯이. 아, 그런 종류의 인프라.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네. 그 정책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 호주 많은 국가들에서 세팅이 돼서 올해부터 그게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생산과 이송에 관련된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 중에 네. 이게 10%냐 15%냐 요 정도 사이를 두고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이제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상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휘발유가 일반 휘발유를 파는 가스 스테이션 이제 주유소들이 네. 있고 그다음에 택시라든가 이렇게 LPG를 주유하는 네. 충전소가 따로 있듯이 네. 수소 충전소는 생기고 그 일반 전기 충전소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상도 이제 해보는데.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네. 주요 간선도로에 매 20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만들게 의무화돼 있어요. 의무화돼 있어서 지금 이제 그걸 두고 이제 누가 선점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밑 경쟁이 좀 치열하고요. 네. 미국도 수소 허브라는 것이 이제 전국에 7개가 설치가 되거든요. 예. 그 수소 허브 안에 대부분에서 수소차에 대한 그런 이제 충전소들이 깔리게 됩니다.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 수소 전지, 연료 전지라고 하는 걸 만드는 설비에 대한 투자가 네.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기, 지금 2차 전지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가? 이게 투자 비용이 좀 문제가 되죠? 충전은 당연히 수소 충전소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설비 네. 자체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쪽은 안 하던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 체제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지도 않고 소수의 기업들이 만들어서 지금 공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생산 비용 자체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보조금을 이제 올해부터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린 수소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예. 킬로그램당 3달러를 줍니다. 네. 주게 되면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떨어져서 미국과 유럽의 목표는 2030년까지는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거의 1억 톤 가까운 수소를 써요. 모든 산업들에서 정유, 화학, 철 뭐 다 쓰고 있는데 근데 그레이 수소죠, 그게.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이런 계지를 통해서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소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이 수소를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로 바꾸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는 1억 톤에 가까운 그레이 수소가 그린 수소로 바꾸는 시장만 하더라도 그건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수소를 만드는 설비, 그런 이제 수전의 설비라고 하거든요. 네. 이 그린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 수소 얘기할 때 이제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방금 그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린 수소로 바뀌면 이 문제는 네. 해결이 되는군요. 그레이 수소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엄청 많고 기존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다 그거는 이제 극적으로 줄이는 그런 정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환경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수소 관련 기업들은 네. 핵심 기술이 뭔가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소 이거를 분리를 일단 하시는 수소 연료 전지하고 예. 수전의 장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예. 소재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현대차가 이제 오래 전부터 이 수소 연료 전지 PEM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PEM. 차에 들어가는 것은 예. 그 PEM 수소 연료 전지가 좋은 게 이제 이 차에 들어가니까 예. 가속과 감속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게끔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생 에너지가 바람이 많이 불 때, 적게 불 때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PEM 수소연료전지하고 PEM 수전의 장치가 예. 이 수소산업에서 좀 중심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 기술은 우리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제가 단반을 가보면 해외 쪽 수소 생산 업체들하고 콜을 받아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예. 일부 업체는 지금 뭐 거의 계약에 근접한 업체들도 있고 그런 업체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소차 얘기를 하면 꼭 이제 안전 문제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네.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지적이 되고 있고 네. 물론 뭐 2차 전지에도 이제 폭발의 위험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수소 전지가 그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수소 폭탄 뭐 이런 것과 연계돼서 그냥 연상되는 건가요? 수소는 보통 이제 안전한 용기에 담기게 되고 네. 그 용기가 만약에 뭐 뚫리거나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 버리죠. 굉장히 가벼운 제일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안전 이슈가 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좀 되네요. 전기차가 메인으로 가되 수소차 네. 니치 마켓을 차지하고 그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네. 경쟁이 거기 본격화되고 있다. 이게 뭐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눈여겨 봐야 될 우리나라의 네. 수소 관련 기업이 네.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소를 만드는 그 설비, 네. 수전의 설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해외 업체들이 투자가 본격화되고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그리고 그 수전의 설비의 예, 네. 필터인데 네. MEA라는 또 모듈이 있습니다. MEA를 만드는 업체는 이제 우리나라의 비나텍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네. 그다음에 멤브레인을 만드는 업체는 이제 상하프론테크라는 업체가 있죠. 네. 요 두 개 업체는 어쨌든 국내에서 조성된 생태기 때문에 많이 기술력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 업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지금 이미 뭐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거나 네. 일부 업체는 거의 공급 계약에 거의 뭐 지금 다다른 정도로 해서 아마 앞으로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국내에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수소 관련주들은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전 정부에서 워낙 많이 푸시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가 그 뒤로는 지금 뭐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주가들이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트럼프 때문에 지금 많이 골치 아프시죠. 제가 사실 그 질문 좀 하고 싶었어요. 네. 만약 11월에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나면 이게 다 이 선으로 후퇴할 수가 있다는 맞습니다. 그 걱정이 그러니까 있어요. 아무래도 좀 좀 경중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린 산업한테는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죠. 그렇죠.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전기차고요. 네. 전기차는 이제 그 연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 행정 명령입니다. 아. 법이 아니고 예. 트럼프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라서 아하. 지금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미 선언한 상태예요. 트럼프는 예. 예. 그래서 안 좋은데 재밌는 건 수소는 진보와 보수가 둘 다 미는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좀 생각이 다르죠. 보수 쪽에서는 이제 그린 수소보다는 블루 수소를 하고 싶어요. 블루 수소. 아까는 그레인 아닌데 네. 블루 수소는 이제 CCUS라든지 이런 탄소 저장 장치 그 포집 장치를 달아 가지고 저장가스나 석탄으로 생산을 하되 포집 장치를 달아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줄이고. 수소를 만들자. 근데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제 그린 수소로 가자. 이런 거라서. 그것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되게 되면 수소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산업이 발전해서 맨 마지막 수소를 사용하는 산업이 발전하게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이 계속 당선된다면 수소를 생산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역량이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의 기업은 그 둘 다의 영역에 있습니다. 최종 수소를 사용하는 쪽 또는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쪽에 다 이제 우리 한국의 대부분 업체들이 그 둘 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수소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때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전혀 무관한 그린 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이게 핵심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 그렇죠. 각국의 이제 이권의 문제, 이 문제들이 굉장히 얽혀 있어서 그렇죠.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유럽과 미국의 이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좀 빠듯하지만 그래서 수소차가 과연 아까 뭐 관련된 업체들 뭐 두 군데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차에는 뭐 장기적으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예. 왜냐하면 현대차는 어쨌든 토요타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거든요. 수소차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약간 주춤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그 모비스에서 가진 그 생산 기술을 네. 생산 라인들을 다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와서 네. 현대차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요. 내년 초에 넥소 자기 모델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차가. 그리고 이제 뭐 해외사는 수소 상용차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현대가 이제 수소 산업 전체를 하려고 해요. 수소 생산과 관련된 수전에 아니고. 예 수전에 관련된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이 수소 생태계가 연간 사실은 조 달러가 넘는 시장이 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게 1조 달러냐 뭐 5조 달러냐 이 편차가 좀 크지만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산업이죠. 예, 연간 뭐 한 3조 달러 정도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면 예. 만약에 5조 달러가 된다면 자동차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수소 그렇군요. 시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대가 어쨌든 그중에서는 글로벌리로 보면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이기 없애죠. 때문에 예. 기존의 완성차 업체로서는 누릴 수 없는 프리미엄을 수소 쪽에서는 현대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현대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때 수소를 먼저 시작한 현대차가 좀 자랑스럽기까지 하네요. 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기술적으로는 네.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오늘 전기차와 수소차 얘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